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으면 제일 살기 힘든 게 뭐냐면은 평범하게 사는 거. 근데 앞에 있는 나나 오늘 상담 온 우리 이씨 기준아 이거 되게 멀거든 우리가. 나는 평범치 않기 때문에 신을 섬기고 사는 거고 자네는 평범치 않기 때문에 50세라고 했잖아. 50세 살아온 동안에 편했던 적이 없어. 마음 편하고 행복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마음 편하게 잘 살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했다고. 이게 한 번도 편한 적이 없거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을 했을 것이고. 엄마 맞아? 엄마 맞냐고. 엄마요? 너가 엄마 맞냐고. 아, 애들한테? 맞냐고 묻잖아. 근데 애들을 당연히 엄마니까 사랑하지. 당연히 내가 10달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그러면 참고 견뎌야지. 웬 태도 없는 사람? 근데 하나 물어볼게. 애들 아빠가 몇 살이야? 69년생. 닭띠? 때려? 폭력도 쓰지? 맨정신에는 선비인데 술 한잔 먹으면 쫄기 가지? 술이 문제가 아니라 화났을 때. 안하무인지 눈 돌으면 그게 정말 더 무서운 거거든. 맨정신에 사람을 갖다가 더군다나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집이 처음은 아니잖아, 전보로 다닌 게. 저요? 옛날 30대 초반 때 누구 따라서 한번 가면 어디로 가본 적 없는데. 궁합이라는 거는 남녀가 궁합을 보고 결혼들을 하잖아. 근데 우리 이씨 기준아, 아이 아빠나 이렇게 만나면 재살 깎아먹는 사람들 거지. 그냥 남자는 남자대로 되는 노릇이 없어. 일은 쇠가 빠지게 해놓고 인복 없이 돈복 없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 까이는 사람. 자네는 자네대로 애들 키워가면서 자네도 일한다고 하는데 구설 좀 조심하자, 구설. 웃음이 예쁜 사람도 아니잖아. 잘 웃어, 자네? 그래서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왜 남자들이 자네는 왜 이렇게 쉽게 보지? 쉽게 본단 말을 이해가지. 초기는 그냥 그렇게 내가 좀몇 마디 하면은 나가 뭐 친구도 하고 애인도 할수 있어. 그냥 남자들이 생각이 그렇게 봐 자네를. 그렇게 웃음이 많아 남자들 앞에 가서는. 근데 왜 우리 집에 와서는 한 번도 안 웃냐? 나도 남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남편한테도 많이 그런 걸좀 당했을 거야. 왜냐면 남편이 그런 걸 느끼거든. 자네도 그런 이런 신의 기운이 많아서 자네도 꿈 같은 거 그리고 뭔가 있을 것 같으면은 벌써 꿈 같은 게 꿈자리가 사납다든지 자네도 그렇거든. 근데 그거를 남편이 더 강해. 무당끼리 같이 못 살거든. 우리 무당들이 법당이 내가 예를 들어서 무당을 나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잠시 잠깐 인연이 있었는데 내 법당이 여기 있으면은 이 건물 안에도 법당이 있으면 안 돼. 다른 거 옆건물에 가든가. 그래서 같이 무당들은 못 살거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이식이 준아 애들 아빠나 똑같아. 이 신의 기운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거거든. 근데 또 웃긴 거는 니 똥만 더럽고 지 똥은 안 더러운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애들 아빠도 밖에 나가서 살고 지가 다 해고 다녀.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자네가 뭔가 누군가를 맞는 느낌이 들면은 잡고 그러거든. 지금 근데 지금 자네가 미쳤다. 너가 미쳤다고. 애들도 필요 없어. 지금은 애들도 필요 없다. 왜 그러는 거야? 내일 모레면 자네 3대 들어와 이제. 3대가 벌써 들어와 있긴 해. 금년부터 일찍 들어와 있어 자네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날리고 3년 전부터 바람이 제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3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남편이 3대, 지금 남편은 3대잖아. 애들 아빠가 닭띠니까 그때부터 판때기는 벌써 끝났거든. 판은 깨졌다는 거지 부부로서.
서류 같은 거 도장 찍었어. 절대로 안 해줄 거야. 절대로 안 해줄 거야. 정말 하려면은 이민연에 법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알아서 도장 찍어주는 일은 없을 거니까. 상문 관제라고 하지. 그게 다 들었으니까 관제는 소송이 있어야 될 거야. 소송을 해야만 자네가 원하는 걸 할 거고. 그리고 자네가 지금 미쳤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새로운 사랑의 온 이유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의 남자 어떡하면 좀. 근데 불안해 죽겠잖아. 왜 그런 거 같아? 이제까지 편하게 살아본 적 있어? 50년 동안? 잊지 말어. 조상 정말 잘 숭배하고 살아. 자네 사주가 조상만 잘 섬기고 살면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조상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섬김에서 좀 덜하고 빈약하고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고난을 겪는 거라고. 조상 섬기는 건 어떻게? 제사부터 제사는 기본일 것이고, 그리고 좀 나아가 더 크게 나가서는 시향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집안 자체를 갖다가 통틀어서 이렇게 크게 선산이 있거나 어디 사당 같은 게 뭐 대 좀 있는 집안들은 그런 게 모셔져 있잖아. 그 시향제라고 하지. 그런 것도 기본이고. 어쩌다가 뭐 지금 뭐 굿이라도 한번 한다든가 좀 필요는 한 거고. 왜냐면 원체 애들 아빠랑 우리 기주가 강해. 신기가 많다는 거지. 신기가 많고 강하다는 거는 팔자가 세. 팔자가 세다는 건 구구분할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 자네인 거를 깨달으라고. 지금 남편과 헤어지지도 뭐 도장도 안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있긴 하지만 그 새로운 인연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네가 행복하면 되는데 불안해. 항상 불안해. 왜? 이것도 또 깨질까? 달아날까? 없어질까? 근데 이대로라면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해가? 그렇게 됐을 때 혹여라도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못된 생각 하지 마라. 못된 생각이란 말, 뭔 말인지 이해는 가지. 몇해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매일매일 했잖아. 이렇게 살면 뭐야, 죽을까 말까. 한국말 모르니? 이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만난 인연 너무 좋잖아. 근데 그 사람하고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자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항상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살아. 감은 언제든 쿨하게 보내주고 내 거 안 한다. 본인 스스로 마음을 지금부터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친구가 정말 돌아갔을 때는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라, 엄마라는 거. 엄마라는 거 잊지 마라. 애들이 몇 살 몇 살이야? 23살, 19. 딸들이요? 23살 아들. 군대 갔다 왔어? 지금 군대. 군에 있어? 대략 엄마, 아빠인 니네들보다 낫다. 그것이 어른이네. 큰아들, 아들이. 둘째는 몇 살? 19살. 대학 들어갔어? 요번에 수능 봤어? 아니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의 가정 환경이 더 중요했으니까. 어리는 좋고 고집도 세고 한 성격하는 놈인데 지 나름대로 안 풀렸으니까 재수하는 게 낫겠지. 궁금한 거 물어. 아니, 저는 지금은 아니 얼마 전까지만도 요식업 식당에서 일했는데 거기 폐업해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일을 또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 예전에는 내가
미용사 일을 했었거든요. 젊었을 20대 때. 근데 애 가지면서 안 하고 4년 전에 다시 시작해서 2년 정도 하다가 또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말 자네가 잘 맞는 게 뭔 줄 아는가? 모르겠는데요. 이혼식업 쪽이 잘 맞아. 아, 그래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본인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런 일을 하는 자체, 직업 자체를 갖다가 내가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거기서 이렇게 피자 만들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서빙도 하고 이런 몸이 피곤하니까 늦게까지 일해야 돼. 그렇지, 피자집 같은 게 늦게까지 있으니까 먹는 쪽으로가 더 맞기는 해. 근데 나이 50에 기록지도 길고 이러지만 뼈마디 하나 하나 좋은 데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자네를 이렇게 보면은 자꾸 우리 어머니가 스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딱 그러고 사셨거든. 아버지한테 맞으시고 맨날 그러고 살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해. 요즘 세상에도 그런 게 존재하는구나. 근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거는 본인이 다 선택했잖아. 그렇잖아. 근데 요번 사람 놓치기 싫으면은 정말 어디 정말 간절하게 마음 두고 어차피 거기 애들 아빠하고는 인연이 안 될 거야. 다시 합할 수도 없고 거기 들어갔을 경우에는 자네가 목숨 내놓고 들어가야 될 거야. 아마 그 사람 성격에 애들 아빠 성격에 가만히 살인이냐 아마 그렇게 쉽게 날 수도 있으면 거기 들어가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 밖에서 그냥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하고 인연 갖고 살고 엄마 노릇이나 하고 엄마나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정말 놓치는 거 싫은 게 있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어딘가 간절하게 빌어봐. 너희 조상이 됐건 누가 됐건 고향이 어디냐? 친정 아버지 고향이 어디죠? 전라도요. 어디? 광주. 광주? 오빠는 여수. 너도 광주에 알아? 정말 간절하게 광주 무등산이 됐건 아니면 전라도 지리산이 됐건 우리네들 뭐 우리네들이 좀 튀기 우리네들 힘이 필요할 거야. 가서 간절하게 빌어봐. 그거는 효과가 있을 거고. 지금 그 친구는 고향이 어디? 부안이요. 내가 전라도네. 전북이고 전남이고. 그런데 가서 그 친구 조상님네, 자네 조상님네 간절히 빌어봐. 잘 살게. 같이 회로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정말 좋은 거 만났으면 놓치지 말라는 뜻이야. 놓치기 싫어도 지금 이 운세대로라면 놓쳐. 그 친구한테는 작년부터 큰 운이 쏟아져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자네를 만난 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거기도 처자식이 있었을 것이고 너도 처자식, 지금 남편이 있을 것이고 다 띄워놓고 두 사람이 지금 싱글 둘이서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야. 이걸 조상이고 신들이 원하겠냐는 거지. 그치? 간절히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곧 제대로 바로 잡고 그리고 정말 거기도 인연이 그쪽하고도 아니면은 정말 정리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고 자네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뭔가 원한다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이 필요할 거야. 도덕과 윤리에서는 많이 벗어났잖아 두 사람이. 자네랑 제가 벗어난 거죠. 자네도 벗어나고 거기도 쉽지 않아.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가서 다투지 말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 근데 거기도 자네는 아예 단절이라면 거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교류가 조금 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자네는 아예 그냥 애들하고만 애들하고도 별로 통화도 안 하고 아예 자네는 단절이라면 거기는 자네 같지는 않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그런 거 가지고 괜히 또 다툼을 갖지 말고 좋은 거, 좋은 사람인 거 알고 놓치기 싫으면 자네 마음만, 그 친구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지금 50 평생 먹으면서 지금 뭐까지 가졌어. 그잖아. 그게 세상이야. 이유가 있는 거지. 뭔가 염원을 크게 두고 꼭 조상들한테 한번 간절히 빌어봐. 그게 최고 화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고 고생 많이 했어. 개도 안 먹는 돈이 문제긴 하지만 좀 쉬어. 이달까지만 쉬어. 양력으로 이달 하면 며칠이나 되겠어? 요번 동지 지나고 나면 자네 삼재 들어오면서 자네는 금전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걸로 아니라 자네는 건강으로 칠 거야. 몸 관리 잘해. 이렇게 좀 쉬면서 마음 편하게 쉬면서 몸이나 관리 잘해. 뺏다부터 내장기, 위 뭐 이런데. 그리고 심장도 되게 안 좋아. 그 심장은 아마 모르긴 해도 먼저 애 아빠하고 막 살면서 없던 깜짝증이 생겨가지고 그런 병, 그쪽이 안 좋으니까 쉬어갈 때 마음 편히 쉬고 이렇게 쉴 때 몸 관리하고 동지 지나면서부터는 그래도 괜찮아. 일은, 그러니까 1월달 양력으로 1월달부터 일은 바로 어찌됐든 무슨 일이 됐건 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육체적으로 하는 일은 그런 일은 아닐 것 같고 일은 하게 될 거야. 요식업은 몸을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무래도 뭐 일반 식당 같은 거는 뭐 서빙 같은 거 뭐 해야 되는 거. 서빙 같은 거 요즘 다 끌고 다니고 하는 거잖아. 아니 그거 말고 뭐 간호조무사나 이런 거는. 그런 것도 괜찮지. 괜찮지. 왜냐면은 왜 첫 번째로 요식 그쪽을 하라고 했냐면 팔자 센 사람들이 남들 먹는데 일해주는 게 제일, 그나마 그게 제일 잘 맞아. 그래서 그걸 한 건데 남들 간호해주고 돌봐주는 건 더 좋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공부해서 그쪽으로 나가도 되는 거지. 그리고 자네는 은근히 파는 게 있어. 파는 버릇이 있단 말이야. 하나 해야겠다 이러면은 고집 피우면은 해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보다는 그런 쪽. 그것도 힘들지. 쉽지만은 않겠지. 앉아서 패드 굴리는 건 아니잖아 그 일도.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거 한번 꼭 좀 그렇게 빌어보고 그냥. 아니 왜 이런 반영구 화장 이런 문신 느낌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배우면 괜찮긴 한데 대대 아마 그 간호보조나 이런 쪽이 더 나을걸. 자네는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여성이거든. 근데 여긴 남자가 하나 숨어 있어가지고 가오 빠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무 그거 한번 시도해봐. 옛날에 20대 때 미용했다고 그랬네. 하다가 왜 말했겠어? 안 맞거든. 저 되게 소심하고 사람 상대하고 막 대화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안 맞아. 근데 간호조무사나 뭐 이렇게 노인 복지 이런 거는 본인은 그 어른들한테 되게 잘하는 그 효심 같은 게 많아. 내 엄마 아니고 내 아버지 아니더라도 노인네들 보면 이렇게 잘해드리려고 그러고. 그 노인 복지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게 자네하고도 더 맞고. 어떻게 보면은 자네가 자네 부모한테 못한 거 돈 벌면서 다른 분들한테 해드리는 거 그것도 덕 쌓고 복 짓는 거야. 대략 그쪽으로 강추해주고 싶어. 잊지 말어. 평탄한 게, 평범한 게 자네하고 나한테는 안 맞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면서 산다? 정말 여자로서 극히 평범한 거잖아.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거고. 자네하고 나한테는 사치야 그게. 그럼 자네가 사치라고 할 정도로 내가 얘기했으면 뭔가 얻을 때는 꼭 그만한 조건이, 그만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라고. 간절하게 빌어봐. 이루어질 거니까. 아무튼 일은 동당거리지 말고 일은 어떻게든 할 거니까 그런 공부 쪽으로 하라고 해주고 싶어. 힘내고. 삼재래도 일은 괜찮아. 건강이 좀 염려돼서 그러는 거니까 건강 잘 챙기고. 이제 50이 넘잖아. 약 바르기 이제는 우리도 안 들을 때 됐어. 피곤하면 그전 같으면 하룻밤만 자고 나면 가뿐했는데 맨날 누워있어도 찌뿌둥해. 우리 몸이 50 넘어가니까. 아무튼 금년에 작년 재작년 내리 2-3년 동안 굉장히 풍파가 많았거든. 삼재근 내년부터는 그래도 그런 그 정도 풍파는 아니지만 자네가 조금 울을 일이 있을 거고 아플 일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나온 과거보다는 나 힘내고 살아. 가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남친 없을 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래. 남친 있을 때 나한테 괜히 전화하지 말고. 또 궁금한 거?
저희 아들은 잘 컸다고 그랬잖아 아까. 대래 걔가 어른이라고 했잖아. 근데 피는 못 속여. 가재는 개편이란 말이지. 엄마도 인정을 해. 엄마도 인정을 하지만 아빠 편이 더 많아. 왜? 어찌됐든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그래도 지 눈앞에 없으니까 엄마 아마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언제 제대? 내일 후년 초요. 요번에 들어간 거야? 군 생활은 잘할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혹시 힘든 데로 갔어? 저기가 아니 저기 지금 연천에 있는데 수색대요. 수색 아니 가기 전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간 다음에는 적응 잘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색대도 자기가 지원했던. 아니 수색대? 연천 거 뭐 707, 706 뭐 특수부대 뭐 이런 데 갔구나. 28사단. 그러니까 사단별로 특공대들을 하나씩 수색대를 가지고 있거든. 빡시거든. 그래서 힘든 곳에 갔다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군생활 잘할 거고 괜찮아. 지금 딸내미는 어떻게 보면 재수한다고 했잖아. 재수하는 게 낫고 공부는 어떻게 보면 오빠보다는 그 애가 더 나아. 머리도. 근데 어찌됐든 엄마 아빠로 인해서 지도 상처가 좀 있겠지. 그러니까 공부도 등한시 했을 것이고 재수하는 게 낫고. 잊지 마라 엄마라는 거. 저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계속 그냥 띵까띵까 울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갔거든요. 정말 군대를 잘 간 거라니까. 잘 간 거야. 남자 돼서 아들 돼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얘기하잖아. 군대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른 됐다고. 가정도 생각하고 엄마 아빠 더 이해하고 아닌 건 아니라는 거에 받아들일 거. 요즘에 뭐 이혼이 그렇게 흠이 아니더라. 너무 많아. 쉽네. 그리고 미안해. 내 이런 얘기 내가 참 신을 섬기고 있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합하지 마라 남편하고는. 애들 아빠하고는. 너 죽어. 그게 있잖아. 운세가 내가 좋을 때는 맞을 일도 없겠지만 운세가 사나울 때 맞으면은 치명타로 와. 무슨 말이냐? 멍들고 마를 게 제대로 관전을. 그러니까 정말 가지 마. 괜히 만나서 도장이라도 찍어달라고 가지도 마라. 그래요? 큰일 날 거야. 법적으로 해야 될 거야.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아들 찬스를 쓰든 딸 찬스를 쓰든 그렇게 해서. 2년이 거기하고 접어졌어. 아무튼 힘내고 사셔.